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리정광은 그 조선족 아가씨를 괴롭히는 웬웨이 아가리를 하나 퉁 하고 해놨었는데, 그러자 이 웬웨이라는 놈은 피가 질질 흐르는 주둥아리를 틀어잡고는 냅다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. 이어 그 부근에 자신이 차량에 올라서는 감히 내를 때려? 이까 칸 창트나 하는 놈이네? 이 새를 때렸겠다? 내 이 조선족 능마를 이거 어떻게 해놓는다지? 하지만 네, 그 웬웨이라는 놈은 마이크로 아가리를 하나 맞아서 이 앞니가 두 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, 이어 더더욱 빡쳐버린 웬웨이가 이 차량 안에 위성 전화로 어디던가 띠띠띠띠 하는데, 그러자 저쪽에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? 우리 웬싸우의 어르신이 아니십니까? 어떻게 이 저희 나이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? 그 우리 애들이 끝내주게 잘하죠. 네, 그건 바로 나이트의 사자의 쩌우칭이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, 하지만 뭐? 잘해? 너희들 아들이 잘한다고? 하, 어이가 없네. 그래, 너무나도 잘해서 내 지금 앞니 두 대가 나갔다. 어떡할 건데? 그러자 얘, 이 깜짝 놀란 쪼우칭한테 이리 자초지종을 쭉 알려주자.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쪼우칭이 얘기하는데, 어르신 지금 어디십니까? 아직 안 돌아가셨죠? 어르신이 그 복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쪼우칭이라는 놈은 그냥 조금이라도 급이 있는 이세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달려가서 개처럼 이 꼬리를 한들한들 젖는 놈이라고 하는데, 이어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이 차량 한 대가 끼익 하고 도착하더니 쪼우칭이라는 놈이 내리는데, 그제야 여 쪼우칭이라는 놈이 입을 틀어막고 다가와서는 이빨 두 대를 툭 던져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아이고 어르신, 그 쪼우칭이라 놈은 다짜고짜 90도로 이 허리도 굽신굽신 거리는 거였다는데, 이런 내 이놈을 그냥 함께 올라갑시다 어르신. 내 리정광 그놈을 어떻게 해놓냐 한번 보십시오. 그렇게 쪼우칭이 모시면서 이 다짜고짜 나이트 룸안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, 이런 겉대가리 없는 리정광이 어딨니? 감히 이세 어르신을 건드려? 리정광은 이때 아직까지도 그 노래방 안에 앉아있었는데 이 밖에 복도에서부터 쩌렁쩌렁한 욕지거리가 들려오는데, 이어 쪼우칭이 문을 박 차고 들어왔었는데, 네, 그 곁에는 이미 오리궁둥이처럼 불룩하게 부어오른 웬웨이가 함께 따라 들어오는 거였다는데, 너 리정광이 내 장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니? 짱! 이 감히 내 어르신한테 손을 대? 짱! 그 쪼우칭이라는 놈은 들어오자마자 리정광이 귓바망이 두 대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냐고요. 너까지 게 뭐 아직도 그 하얼빈의 큰형님인가 하니? 에? 니는 지금 그냥 가게나 지키는 한 마리 개다 개. 알아들었니? 지 주제를 알아야지. 왜? 달 토아이드니? 여러분 이제껏 그 누가 감히 하얼빈 제1폭군한테 귓바망이를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리정광이 얘기하는데, 우리 친거가 아우를 때리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리정광은 이때까지 그 쪼우칭을 형님이라 생각했다는데, 그제야 쪼우칭이라는 놈이 요 웬웨이 한테로 돌아서면서 헤헤 거리는데, 어떻습니까 어르신? 이 일은 그냥 이제 여기서 끝내시지. 저놈이 아무리 그래도 그 하얼빈에서는 난 놈이었었는데 귓바망이 두 대면 하지만 쫙! 아이고, 웬웨이가 그 쪼우칭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런 빌어먹을, 너 그냥 귓바망이 두 대로 퉁치다고? 아니 내 멘즈가 그거밖에 안 되니 이놈아? 응? 저리 비켜봐라. 네, 이 쪼우칭이라는 놈은요 저번 회에서 그 피에 흥건하게 젖은 마이크를 또 잡아들었다고 하는데, 이 마이크는 이미 그 전에 사람 4명이 대가리를 터뜨려놔서 아예 검붉은 색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쪼우칭이라 놈이 바빠놨다고 합니다. 어르신, 저놈이 아무리 지금은 그냥 칸 창스다 하지만 왕년에는 그 전체 하얼빈이 제일 행동대장이었습니다. 저놈 몸에 지금 권총도 있습니다. 그러자 이 웬웨이가 뒤로 주춤해 하면서 씩씩거리는데, 쪼우칭아 쪼우칭, 너 이제 장사를 그만 접을 때가 되었냐 그래? 에? 내일부터 너희 가게 6개 싹 다 문 닫을 준비다 해라 이것을. 내 아버지 입김 한 방이면 끝난 거 알지? 그러자 어르신, 그 쪼우칭이 무릎을 털썩 구르면서 웬웨이 바지가랑이를 잡는데, 비켜라 이놈아. 웬웨이가 이 확 부딪히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였다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에이, 그 리정광이 얘기하는 거였다는데, 너네를 가게 하면 우리 친거 가게들을 놔주는 거 맞니? 리정광이 묻자 이 웬웨이가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, 그러자
리정광은 왼쪽 가슴에 홀스터에서 이 권총을 빼서는 탄창을 분리해서 이 곁에 툭 버리는 거였다고 하는데. 자, 들어와라 웬웨야. 내 어디 눈 한번 깜빡하나 봐라. 그러다 뭐야? 캬, 그래도 이놈이 큰 소리 지르네. 웬웨이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또 줄을 손에다가 꽉꽉 감는데 말입니다. 여러분, 만약 이때 초스 큰형님이 아니라 그냥 보통 인간이었어도 이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 자신이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죽어라 얻어 터지게 생겼는데 그 쪼칭이라는 놈은 요 곁에 물러서서 담배 한 대를 불을 딱 붙이고 구경을 하는 거였다는데. 이런 이 쪼칭이라는 놈이 인간이 아니라는 건데 이어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외부가 마이크를 퉁 하고 날려대자 그 리정광이 눈앞에는 이 별이 번쩍 빛나는 거였다는데. 이어 또 퉁퉁퉁 네 방을 날려대자 이 리정광은 드디어 쓰러졌었다고 합니다. 이어 하하하하 그 외부가 아주 신이 났었는데. 그 뭔 하얼빈 제일 주먹이고 뭐고 별거 없네. 에? 내도 이만하면 그 하얼빈에 가면 이 큰형님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자 예.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. 이 곁에서 쪼칭이라는 놈은 그 리정광을 쳐다도 안 보면서 헤헤헤 거리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였답니다. 그렇게 외부에는 개선장구 마냥 우쭐우쭐 해하며 나갔었고 쪼칭이라는 놈은 또 축하 파티를 해줬다고 하는데. 그러면 여러분, 리정광은 이제 어떡하냐고요? 이 웨이터들이 옮겨줘서 병원에 데려다 주었는데 문제는 이 병원비인데 쪼칭 이 인간도 아닌 놈이 글쎄 자신이 가게를 지켜주기 위해 얻어맞은 리정광이 병원비도 안 내줬다고 하는데. 그나마 다행인 거는 리정광이 평상시에 웨이터들한테 잘해줘서 이 웨이터들이 돈을 모아서 내줬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시절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리정광은 또 기절하고 있지 이 그의 지인들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. 그렇게 이틀이 지나서야 삐삐삐삐 리정광이 호출기가 울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병원의 간호사가 이 그쪽으로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. 그러자 저쪽에서는 왜? 이 오늘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한잔 마시죠. 네, 그 전화가 온 거는 바로 전홍광이었었는데. 여보세요? 여기 자오양구역이 인민병원인데요. 이 호출기 주인분이 지금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이틀이나 되었습니다. 그러다 뭐시라고요? 우리 큰형님이? 이 시기에 쪼칭은 리정광 일당 3명을 이 각각 다른 나이트의 칸창즈 대가리로 맡겨서 싹 다 흩어져 있었는데. 하여 전홍광은 이 부랴부랴 리윈한테 연락하여서 불이 나게 달려갔었다고 합니다. 이어 병원에 도착을 하였는데 그 리정광은 아직도 붕대를 커다랗게 싸매고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.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정홍광과 리윈은 어떻겠습니까? 이어 리정광이 가게에다 전화를 해서 이 웨이터들한테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들은 이 두 놈은 이 순간 두 눈가리에서 이 살기가 콸콸 뿜겨져 나왔다고 하는데. 이러한 놈이네 이거 어떻게 죽여준다죠? 하여 정홍광은 이 호주머니에서 2,000위엔을 꺼내서 이 곁에 간호사한테 척 줬다고 합니다. 선생님, 저희 형제들이 아마도 며칠 동안은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우리 형님을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이어 다짜고짜 그들이 아지트로 돌아가서는 이 침대 밑에서 한 가방을 꺼냈다고 합니다. 이어 가방을 쫙 열어제끼자 그 안에는 긴 칼이며 비수이며 군도이며 이게 한가득한데. 이어 비수를 빼서 허리 뒤춤에다 차고 이 긴 칼을 뽑아서 신문지로 돌돌돌돌 감쌌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이 신문지로 싼 긴 칼을 외투 안에다가 넣고는 당장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.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요? 네, 바로 그 웬웨이라는 놈의 산산조각을 내주러 놈이 사는 별장으로 말입니다. 사실 그 전에 웬웨이라는 놈이 전홍광이 가게에 와서 술을 처 마시고 이 몇 번이고 전홍광이 운전하여 데려다 줘서 훤히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. 이어 그 별장 앞에서 이 둘은 담배를 뻣뻣 빨아대면서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는데. 이어 날은 저물었었고 별장 안에 등불이 밝아지자 전홍광과 리위는 담배불을 끄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자, 우리 이러자. 만약 문을 여는 게 여자이고 그 외우이가 없다면 우리 다음 기회를 노리자. 여러분, 제가 이제껏 동북의 깡패 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족들을 건드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? 아무리 양아치라고 할지라도 그 동북의 깡패라면 절대로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렇게 리윈도 고개를 끄덕이자 이 전홍광이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그러자 안에서는 누구세요? 라는 이 여자 소리가 들려오는데. 저기요 형수님, 저 전홍광인데 그 혹시
혹시 웬웨이 형님 집에 계십니까? 전훈광은 술에 취한 웬웨이를 자주 데려다 줬었기에 아무런 의심도 않고 이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. 지금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거실에 가서 앉아 계시지요. 그렇게 웬웨이 와이프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이 전훈광과 리위는 여품 속에 물건을 쫙 빼서는 이 곁에 신문지들을 슬슬 풀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시퍼런 칼날이 뻔뜩뻔뜩 했었는데 그러면 이때 웬웨이라는 놈은 어땠을까요? 와, 그거 참 시원하게 끝내준다 해. 웬웨이라는 놈은 이 휘파람을 휘휘 불면서 욕조에 푹 담고 있었는데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데 사람 살려! 네, 그 전훈광과 리윈이 시퍼런 긴 칼을 보자 이놈은 대뜸 알아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뭘 더 소리를 지를 기회를 주겠습니까? 이야! 쿠쿠쿠쿠 그 전훈광과 리윈은 욕조에 홀라당 다 벗고 있는 웬웨이를 향해 아주 그냥 난도질을 날렸다고 합니다. 으아! 그러다 안방에 있던 웬웨이 마누라도 막 달려와 보더니 이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고 그러다 뭐야? 네, 사실 그날따라 이 별장 안에는 웬웨이 보디가드 놈들 4명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사모님이 비명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었는데 이것도 뭐야? 이 보디가드 놈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빼드는데 이어 콱콱 쨍그랑 쨍그랑. 네, 그 쌍방은 6명이서 아주 칼춤을 초댔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리윈과 전훈광이 면상을 좀 보세요. 이것들이 얼마나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독종들이겠습니까? 내 그 하얼빈의 리윈이다 이것들아. 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짝짝이 눈가리를 부라리며 칼질을 해대자 이 네 명은 다들 이 놈들한테 찔려서 감히 가까이로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어 전훈광과 리윈은 이 계속할 긴 칼로 놈들을 위협하면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도 이날에 네 명이 보디가드가 있었기에 이 리윈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전훈광과 리윈이 원래 계획은 웬웨이라는 놈한테 이 막 난도질을 해서 이 놈한테 충분한 고통을 느끼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놈이 모가지를 따서 끝내주려고 했었다는데 네, 이 자신들이 큰형님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이 놈을 그냥 죽이기에는 아까웠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갑자기 부하놈들이 나타나면서 그만 일을 망쳐먹은 거라고 하는데 하여 이 웬웨이라는 놈은 비록 13곳이나 칼빵을 깊숙하게 맞았지만 어디 불구가 된 것도 없이 그나마 멀쩡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리윈과 전훈광을 가만 놔두겠습니까? 그 애비의 그 아들이라고 웬웨이 부친도 똑같은 싸가지였다고 하는데 뭘 깡패놈들이 내 아들을 뺐어? 이런... 경찰놈들이 이거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? 다짜고짜 그 저우양 구역이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양서장 니놈은 대체 뭐하는 놈이야? 에? 계속해서 이따위로 할래? 니 그 경찰서장지들 계속해서 할래 말래? 똑똑하게 얘기해라. 아예 알겠으면 내 지금 당장에서라도 니놈 옷부터 벗겨줄게. 여러분 웬웨이 부치는 저우양 구역이 구청장이었었으며 그야말로 요 자그마한 저우양 구역 안에서는 멘즈가 절대적인걸요. 3일이다에 3일 안에 그 두 놈을 못 잡아내면 너절로 옷 벗고 꺼져라 이놈아. 꼴다 이지 야스런이라고 그 전개선 급이 한 급만 높아도 아주 사람을 그냥 갈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양서장이 살아남으려면 또 밑에 것들을 갈궈야겠지. 밑에 모든 각 대대장들을 밤에 잠도 못 자게 애들을 풀어서 이 전 베이징을 이잡듯이 잡아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경찰놈들은 과연 이 노련한 깡패놈들을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? 또한 그 웬웨이라는 놈이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전훈광과 리윈은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